루나 얘기는 뭐 당연히 그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었던 그 실제 경주마 얘기였었고요. 시력을 잃어가는 기수는 그 현재는 지금 은퇴를 해서 조교사를 하고 계시는 그 실제 기수 분이 계셨습니다. 그분께 각설탕 때 인터뷰하던 과정에서 실제 기수가 그 낙마사고로 시신경을 다쳐서 그 시력을 좀 잃어가는 경우를 당한 그 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. 근데 그 다행히 그 기수 뭐 군대로 따지면 군대 말년차처럼 기수 말년차로 이제 조교사로 개업을 이제 해야 될 시점에서 그런 사고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이제 기수를 영위하거나 이제 뭐 그러지는 않으셨고요. 다행히 이제 조교사로서 그 또 새로운 일들을 또 이제 하시면서 하신 분이셨고 또 기자님 여쭤보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기수가 말을 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그 마사회법의 저기 그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그 좌우 시력이 0.8인가 이상 그 돼야지만 그 말을 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규정이 있어요. 그래서 매해 그 규정 시험을 보게 됩니다. 그 부분에 미달이 되거나 하면 부적격 사유로 이제 말을 탈 수가 없게 되죠. 근데 뭐 눈이 굉장히 좋아졌다가 0.8 그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력이 좀 나빠지는 경우라면은 뭐 가능성이 있겠죠.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영화적인 범위 안에서 허용된 상황으로 제가 그 시나리오를 뭐 구성한 그런 얘기입니다. 네, 아 저는 잘 묻어간 것 같고요. 처음에도 그냥 정말 영화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었어요. 그냥 참여하자는 의미가 강했었는데 못생겨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사극하면서 현대극을 잘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편하게 좋은 분들과 좋은 감독님들과 그리고 좋은 배우분들과 좋은 영화 네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영화 찍으면서 많이 힘들었나 보네. 네, 창피해서 보진 못하겠습니다. 뭐가 이렇게 힘들었니? 아, 진짜. 남들이 보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. 블라인드의 김하늘 씨 연기보다는 제가 훨씬 못했고요. 눈먼 연기는 김하늘 씨 연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설정 자체가 점점 이렇게 안 보이는 설정이고 사실 연기하면서 이 설정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는지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감독님한테 감독님과 상의를 하고 이게 아예 그냥 안 보이는 설정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연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기도 하고요. 그 부분이 가장 사실은 관객분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실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영화 후반부쯤부터는 약간 이제 그러한 설정 자체를 포인트로 그래 그 뭐 윤조배 여사님하고 얘기하는 장면이나 그런 장면에서 그 포인트적으로 그냥 한 번씩 짚어주면서 이렇게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. 네, 저는 오윤 연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잘 됐고요. 감정은 지금 시간을 나는 예수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더 감정이 잘 잡히는 것 같고요. 네. 뭐 따로 그렇게 막 하는 건 없고 엄마랑 같이 연습하면서 우는 연기를 배웠었어요. 네. 네, 우는 연기도 수정이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뭐 이번 영화 하면서 참 배우면서 우바비한테도 배우고 수정한테도 배우고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.